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네? 스튜디오를 찾아왔네요. 잭슨 오디오의 벨스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투어 잘 다녀오셨나요? 아, 잘 다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고생 엄청 했어요. 볼리비아 다녀오셨다고 하셨나요? 네, 볼리비아도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네. 볼리비아 말고 또 어디?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오사카. 아, 정말 두루두루 다니셨네요. 네. 어쨌든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벨스타를 오늘 리뷰를 해볼 텐데 이 벨스타는 잭슨 오디오와 스위치풋 밴드의 드류 셜리가 수개월 동안 협력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페달이라고 하네요. 네. 이 벨스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이게인 오버드라이브 서킷 대신에 로우 미드 게인 오버드라이브 서킷을 채용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업된 드라이브 사운드를 출력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저희가 들어봤을 때도 이렇게 뭔가 이 강렬한 느낌의 드라이브라기보단 약간 미드 게인 그렇죠. 성향이 강한 드라이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진공관 앰프처럼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기타 시그널을 왜곡하는 부분에 독창적인 클리핑 회로를 장착했으며 기존 실리콘 다이오드 회로 대신에 MOSFET 트랜지스터 회로를 장착했다라고 하네요. MOSFET 회로는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앰프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출력을 하고요. 벨스타의 오버드라이브 레인지는 전체의 게인 노브를 이용해 균등하게 분배되어 출력되며 이로 인해 급작스러운 변화 없이 우수한 클린 미드 게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출력한다. 연주자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8개월이 넘는 연구와 개발 기간을 통해 잭슨 오디오는 마샬, 팬더, 복스 등 유명한 앰프를 벨스타 테스트에 사용을 하였으며 이 결과 벨스타는 어떠한 앰프와도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연스럽고 다이나믹한 드라이브를 찾는 플레이어에게 매우 좋은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DC, 18V DC 센터 네거티브 파워를 사용하여 18V DC로 사용했을 경우에 보다 넓은 헤드룸과 다이나믹한 톤 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한 개 앰프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볼륨, 벨스타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벨스타 페달은 적은 양의 게인 세팅이나 많은 양의 게인 세팅에서도 톤 컨트롤을 갖춘 강력하고 완벽한 부스팅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게인, 전반적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조절하며 낮은 양의 게인 세팅에서 나머지 컨트롤이 12시일 때 투명하고 파워풀한 부스팅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네. 게인 양을 늘려가면 완벽히 크랭크업된 앰프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바디 컨트롤은 매우 강력한 액티브 EQ라고 합니다. 저음역대의 주파수와 플러스 마이너스 15dB의 부스트와 컷을 조정하며 중립이나 플랫한 세팅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센터 디센트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네.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톤이 있는데요.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뉴젠버그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씨가 곧 살 것 같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현재 버즈비에 뉴젠버그 기타들이 한 대 한 대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기다렸던 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펙터 타임즈에서 좀 더 다양한 기타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워낙 기타 자체도 해상도가 네. 높은 기타이기 때문에 어떤 궁합을 발휘할지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리뷰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업된 드라이브 사운드.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져진, 잘 그러네요. 정돈된, 굉장히 양질의 힘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타에 따라서 앰프에 따라서 설정값은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페달을 사용을 한다면 아예 켜놓고 그렇죠. 계속 아까 사용을 하지 프리처럼.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한번 개인 양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을 잘 못해서 입자가 굉장히 단단하네요. 그쵸. 단단하고 그리고 이 엄청난 미들레인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게인을 그냥 돌렸어요. 돌렸는데 볼륨이 일정 부분 같이 커지기는 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뭔가 사용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연주자가 딱 원하는 만큼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한번 끝까지 그죠. 풀게인 한번 네. 가봐야죠, 또. 기타 소리가 좋은 건지, 페달이 좋은 건지, 뭐둘다뭐둘 좋겠죠? 다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지금 갑자기 베뮤람이라는 이 페달의 그 쪼가 좀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좀그 확실히 좀 요즘 페달 좀 하이엔드 페달에서 느껴지는 그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음역대와 그 쪼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해상도는 뭐 요즘 뭐 워낙 다 그쵸? 좋으니까.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잭슨 오디오만이 가지고 있는 그쵸? 그 두터운 깡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잭슨 오디오의 페달들을 물렸을 때이 기타의 사운드가 정말 잘 정돈됐다라는 게뭐 이렇게 군더더기를 쳐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이 뭐랄까 녹음을 하거나 스테이지에서 연주자가 딱 원하는 그 레인지의 사운드를 잘 연출해 주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디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돌려보도록. 이런 게 살짝 궁금해지는데 톤을 좀 높여볼게요. 세팅을 해봤냐면 못 쓰는 톤이 있을까? 일반적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노브를 막 돌렸을 때 그죠 쓸 수 없는 톤들이 발생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좋네요. 저 하나만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은 드라이브 페달을 그렇죠? 디스토션을 밟고 부스트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일단 그럼 C 게이지 먼저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만들었네요. 그 저번 거는 사실 저희가 좀 약간 실망했었잖아요. 살짝. 네. 이거는 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잭슨 오디오의 감동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면서 멋진 페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벨스타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제가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첫 번째 타석 홈런, 두 번째 타석 삼진 아웃. 삼진 아웃까지 갔어? 전소지 좀 삼진 아웃. 네네네. 네. 세 번째 타석 이루 적시타. 이루 적시타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네. 그 삼진 아웃까지 갔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가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설마. 설마? 네. 약간 왜 그러냐면 이펙터 리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따지고 물고 뜯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잭슨 오디오의 사운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좋아야 되고 왜? 첫 번째 비싸니까. 비싸니까 당연히 그 소리 나야 되는데 그거에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페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이나 저나 그쵸. 사실 뭐 점수를 낮게 드린 건 아니지만 잭슨 오디오의 기더에 한 그러니까 프리즘 부스터에 뭔가 살짝 살만 얹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페달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드라이브 페달 중에서 굉장히 지금 선두 주자에서 유행을 이제 지켜 나가고 네. 딱 어떤 포지션에서 안 내려오는 그 베뮤람 같은 페달이 있죠. 대표적으로 네, 네. 뭐 시계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레드락스도 그렇고
그런 거에 새롭게 합류할 만한. 근데 이제 뭐 레드락스는 어제 디스토션 페달이니까 뭐 조금 더 수정을 하면 베뮤람이랑 진짜 싸울 수 있는 페달이지 않나. 지금 뭐 제가 뭐 되게 크게 흥분하지 않고 요즘 이런 것들은 사실 워낙 사운드 좋은 페달이 많아서 이제 흥분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여러분 쳐보시면은 이 음압감이라든가 이 현대 음악에 있어서 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기타리스트한테는 이거만한 페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의 시작. 제일 페달 앞단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뭐랄까 약간 마스터링 된 듯한 기타 앰프 사운드 연출이 되고 잘 어떤 연주자 어떤 기타리스트가 사용을 해도 만족스럽다라는 네, 톤을 맞아요.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페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평을 드렸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점수를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있었고 우리가 이제 처음 잭슨 오디오를 만났을 때만큼 이렇게 막 열광하는 리액션은 못 보여드렸지만 점수로 증명하듯 굉장히 진짜 소리 좋은 이펙트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요거 역시 저희가 오늘 듀젠버그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지만 기타 어떤 기타를 가지고 오셔도 분명히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